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세상의 법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받는 자녀와 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의 삶이 무엇인지 말하면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가졌던 더러운 죄를 버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말씀인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새 옷을 입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가졌던 악한 우상과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마음을 품으라 말을 했죠. 이제 바울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그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다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면 당연히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또 희생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삶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드린다라고 말하면 물질을 먼저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바울은 사랑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듯이 우리가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세상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누추하고 어리석고 희롱하는 말을 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말은 입에도 올리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의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항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동화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런 악한 일에 동조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죠.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로 여겨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자들과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같은 자리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자들과 함께 악한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와가 선악과의 유혹에 넘어가듯이 세상에는 더러운 죄악들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상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사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빛과 어둠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합니다. 빛의 자녀는 주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무런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는 형제들을 책망해야만 합니다. 세상은 드러내어 놓고 악을 행하기도 하지만 또 은밀하게 악을 행할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를 은밀한 죄로 유혹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죄를 은폐하려고 해도 결국 밝은 빛 아래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잠자는 자에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잠자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떨쳐 일어나 살아있는 자, 바로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 정도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선한 믿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어둠의 세상을 밝게 비추어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보는 이들이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아오거나 자신의 어두운 죄를 알고 부끄러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세상을 밝게 비추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희생으로 완성하신 주님의 사랑이 제 삶에도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셔서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셔서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7장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춥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국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다섯 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 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제4장.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제 11장.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여할 것이며, 그가 그 부여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략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그 문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의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좋은 교회, 좋은 TV.